오늘은 변명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틀리는 것이 없다. 완전 무결하고 오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과 같이 그냥 아 좋은 말이구나, 그래 살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야 되고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고 그게 정말 그런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바쁜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저 핸드폰 하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이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은 10분 1도 안 돼요, 목사님 모임에도. 그리고 심지어 나는 지금 이거 들고 오는 자리 아닌데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목사님의 모임에 성경 들고 왔다고 들고 오는 자리 아니래요. 이와 같이 지금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생명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의심을 하게 하는 이런 일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한 예로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화낸 일이 있잖냐, 화낸 거 죄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의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화내는 거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라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하는 겁니다. 한국에 에이씨 하듯이 이렇게 욕하는 것을 라카라, 이스라엘의 욕입니다. 라카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네가 가운데 일어서라 하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묻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과 낫게 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을 내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노하셨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흉냈잖아요. 그러니까 죄신가요?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성경이나 옛날 성경이나 이 킹제임스 빠진 것 없이 다 기록한 성경에는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했어요. 까닭 없이 요 말을 빼버린 거요. 이 말을 빼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까닭 없이 화냈으니까 정죄를 받는 죄인이 되는 거요. 이와 같이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성경을 빼버려가지고 예수님을 신이 아니다. 너도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심판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리고 아들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죠? 하늘 천사와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자기도 모르잖아. 그 말은 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이 되죠. 요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는 말을 만들었고 아들도 가는 말을 성경에 넣어놓은 거예요. 없는 말입니다. 아들도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버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도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아들도를 딱 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성경을 의심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치기 어설픈 도깨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너가 믿는 거 엉터리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만 파고 연구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무리들이 성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만드는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거의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로 바로 믿는 사람은 성경 만드는데 같이 넣어가지고 다수기를 하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빠져버려요. 이와 같이 다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말해 첫아들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첫아들을 첫자를 빼버렸어요.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유일한 아들 그 위에 마리아는 아들을 아무도 애를 안 낳았다. 동정녀로 끝까지 있다가 죽었다. 요래 만들려고 첫자를 빼버렸어요. 아들만 딱 내 첫자가 빠졌으니까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는 그거는 우리가 시비 걸 거 아니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만들어놔가지고 읽을수록 의심이 가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의심이 가도록 읽을수록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 아니네. 뭐 우리가 똑같네. 물론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적어놨는데도 그렇게 싹 빼가지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또한 이 성경이 바로 됐는지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참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건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그대로 보고 두었다 이거예요. 안 건져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네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죽어가는 자를 그대로 놔둬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 속에 빠뛰어오르는 것보다 그보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보다 네 자신이 연자맷돌을 목에 말고 달고 깊은 바다 속에 빠뜨려지는 게 더 낫다. 얼마나 사람 하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또한 죽이고 하는 것이 큰 죄인 것을 우리 주님은 그거 가지고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네 자신이 바다 속에 빠뜨려지는 것이 다른 사람 하나 잘못 길로 가게 하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많은 단상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자기도 천국에 안 가고 남도 천국에 못 가게 막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기도의 중요성, 특히 회개 기도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산 꼴짝꼴짝 높은 산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던 그런 성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죄가 없어서 그런 회개를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와 같이 얼마나 악이 성한지 모릅니다. 악이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도 모르는 지금 선과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니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니 어찌 알지 못하시랴.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참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었는가 돌아보며 회개하고 고치는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그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변명하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에게서 우리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 아이 내가 하기 싫다. 그러니까 변명하는 생각들과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기 싫어서 변명하는 거하고 내가 복음 전하면 상대편이 내한테 변명해가지고 말하는 거하고 거의 어떻게 그리 비슷한지 몰라요. 한마디로 예수 믿으시오 하면은 아 내 좀 이따가 믿죠. 전도하시오 내 좀 이따가 하죠. 이게 어떻게 비슷비슷해요. 전도하기 싫어가 변명하는 거하고 예수 믿으시오 하면은 자,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하고 참 어찌 그렇게 비슷한지 변명한 것이 참 신통하게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능히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각각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다 심장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가지고 행위대로 보응한다. 그리고 연이어 자고새가 자기 낳지 않은 아를 품어 품은 같이 중년 때는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다 헛되고 어리석은 자가 필경을 어리석은 자가 된다. 내가 낳지 않은 아를 품고 있다가 나중에 좀 크니까 아리 깨가 좀 크니까 날아가 버려. 내 새끼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내 수당 방법을 안 가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므로 잠언 21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합니다. 사사기 때 나중에는 자기의 옳은 대로 다 행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없고 제도가 없고 벽도가 없으니까 내 행한 대로 하면 내가 옳다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이렇게 각자가 살았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잘못된 것을 인정 안 해요. 특히 정치가들 옷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한국의 정치가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걸 갖다가 지적하면은 나는 잘못이 없다. 법대로 해라. 나는 위법한 일 없다. 그러나 모두 자기 일이 다 정직하여도 하나님과 자기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는 것을 보면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전도해라 하면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같이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아, 내가 전도하는데 너무 포기할 것이 많다. 시간도 빼앗기지. 또 말할 것도 연구해야 되고. 그러고 말하면 또 그 사람이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면은 또 내가 뭐가 되나. 이렇게 내가 전도 하나 하려고 하면은 너무 포기할 게 많다. 차라리 말지.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주일날 금 같은 휴가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 내가 보면 따분해 못 보겠더라. 나는 그런 것이 생각이 싫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포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천도도 안 하려고 하고 예수도 안 믿으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가면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인지 알겠다.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지 자기는 안다 이야. 그렇지만은 전도하는 것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으세요 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건 나 이해가 안 돼. 내 말했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전도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 나는 도구가 돼서 그냥 말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뿐이에요. 전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듣고도 이해도 안 된다 하고 그냥 뿌리치고 가는 사람 많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은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이것도 또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는 성경에 보면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또 회개 올 빼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네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안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 내가 전도하는 거 내가 했으니까 내가 상 받아야지.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다니까 하기 싫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거 돌아온 놈 아이가?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싶어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싶어도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쪽팔린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이래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또 복음을 받는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위선을 많이 부립니다. 로마서 14장 12절, 11절, 12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 하나님이 기록된 책 보고 네가 이런 일을 죄를 지었지 물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가 자기 일을 다 토설하게 돼 있다. 자기 죄를 자기가 다 짓고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위선을 부리는 거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 자기를 숨기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인들이 예수 믿는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건 다, 응? 예수제들 다 죄가 많아서 가는데, 아이가. 그거 뭐, 보니까, 모질이 죄인들밖에 없대. 그건 왜 내가 가느냐. 이런 사람들 봤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니까, 교회 안 난다.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말. 우리가 증거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는 어렵다 하면서 위선을 부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영감님은 나는 조상 5대까지 제사를 지는데 한 번도 빠진 일 없어. 나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나는 죄 없어. 그런데 왜 교회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영감님 한 번 만났어. 5대 후에 6대 7대 자꾸 올라가면 그러면 세상 말로 그럼 원숭이가 그럼 조상입니까? 잇! 이러면 그것이 뭐한테 말이 되는데 그럼 자꾸 올라가면 누가 조상입니까? 하나님이 조상에게 축복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조상들 5대, 6대, 7대 계속 그렇게 생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당신 조상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겁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죄 없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세상의 종교들은 얼마나 바른 말 많이 합니까? 들어보면 다 옳은 소리야. 그러나 거기 믿고 거기 수련한다고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죄는 용서 못 받은 거요. 옳은 소리 듣고 옳은 소리 되는 대로 따라 살다가 보니까 착한 것인데 자기의 지은 죄는 용서 못 받았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길 같이 보이지만은 세상 종교들이 다 바른 길 같은 그런 교훈들을 하지만 필경은 죄를 가지고 죽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면 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그 불에 왜 내가 들어가느냐?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지옥에 마귀가 사자들 들어가는 것을 사람을 보내겠느냐.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지옥이 없다는 사람 상상외로 많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거요. 그래,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은 거 말이야. 지옥에 대해서 몰라, 천당이 있는지 몰라.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당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천국은 있을 거야. 그래, 지옥은 없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은 성경책에 없다고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은 없다,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4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48절에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구대기도 죽지 않고 얼마나 뜨거운데도 구대기도 죽지 않는데 그만큼 지옥은 엄청나게 뜨겁고 그런데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는 48절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다. 48절에 있습니다. 이 온전한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44절하고 46절에 이 48절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거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래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을 영세에 들어간 것보다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고는 바로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또 45절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명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나으니라 하고 또 46절에 거기에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거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는 거기에는 거기에서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거기는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세 번이나 거기에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하고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분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이 이렇게 세 번이나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만큼 무서운 곳이 지옥이니까 거기는 아무도 가지 마라. 예수 믿고 다 그곳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없다 없다 하고 빼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옷에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읽고는 바른 믿음이 자꾸 생기지 않고 의심이 가는 데가 자꾸 많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성경에 거의 다 가톨릭 계통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한성서공회 우리 개신교 성서공회 아닙니까? 개신교 그 성경 찍어낸 데 아닙니까? 거기
대한성수고개 누가 샀습니까? 천주교 재단에서 샀어요. 대한성수공회 나오는 성경 그 만드는 사람들 천주교 박사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조원에 간다고 몇 명씩 들어가가지고 그 하지만은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성경이 점점 더 바뀔 때마다 빠지는 게 많고 오래된 것이 많고 그리고 행위로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한다 하는 행위 구원으로 바뀌는 것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럼 다 지옥 가나? 아,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한참 예를 먹었어요. 그걸 증명해 보여놔야 돼. 증명 안 보이면 네 사기꾼이야. 나도 안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증명한다고 한 3일간 내 예모한 적도 있어요. 우리 조상은 예수도 몰랐는데 안 믿었으니 다 지옥 갔단 말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자기 잘못이지 예수님을 몰라가 못 믿었다는 건 변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불교 같은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많이 인도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는 안 가고 천국 뭐 발 밑에나 천국에 예수 안 믿으면 못 간다니까 천국에는 못 가고 천국 발 밑에나 이래 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나 이 불교를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상들을 만들어가 헛된 데 돈을 쓰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 평생을 갖다 바치면서 성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우상 섬기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우상의 종들을 만드는 이 죄악은 지옥의 저 밑바닥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 결단코 가벼운 죄악이 아니라는 것.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바로 밑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중에도 가장 지독한 지옥에 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로 그런 대로 이끌고 그렇게 망하게 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변명하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 사람이 뭐라 할지 몰라. 세상에 좋은 종교가 많은데 뭐 꼭 그것만 믿어야 되느냐. 꼭 내가 뭐 예수만 전도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불교 그거 참 좋은 거야. 가서 믿어. 누가 유교도 괜찮던데. 그래 유교 믿어. 그것도 괜찮아. 이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다른 종교로 보내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는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한마디 말씀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금 이때는 전도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지나가면서도 한국 사람 보면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냥 악수하고 지나가는 은배는 맞습니까? 나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아 내 이름은 뭡니다 가더라고. 그러고 지나가. 그 사람이 내 40년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 내 이름 뭐다? 예수 믿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 이름 뭡니다? 하고 지나가더라고. 그래 아 이 사람 예수 믿겠구나 싶어가지고 40년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냥 지나가면서 지금 시간이 아니 때다 아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짓고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을 인하여 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죄가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3장에 의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 너는 네 의로 살리라. 하나님이 너는 네 의로운 거 보니까 너는 네 의로 살리라 하나님이 말했다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의를 믿고 범죄하면은 하나님은 그 의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범죄함으로 그 사람은 죽으리라 했어요. 그리고 가인 죄인에게 말하기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했는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복하면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죽지 않고 그 사람의 의로움을 인하여 살리라 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자랑거리 있든지 관계없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을 인하여 내가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한 주일 동안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